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팀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Chen. 자, 이제 뭐 5월이니까 날씨도 따뜻해져서 많은 분들이 뭐 여행을 다니시는데 네. 뭐 국내 여행도 참 좋고 해외 여행도 좋고 우리 케린 선생님은 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을 정말 즐기는 편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예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쉬운 답 주세요. 호주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호주 중에서도 이제 호주의 휴양지, 호주 사람들이 가는 케언즈라는 휴양지를 갔었는데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화장실 물을 내리는데요. 네. 거꾸로 돌아가요, 물이. 뭐가? 물이 내려가는 게요. 아, 그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clockwise라고 하죠.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래요? 호주는요 반대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물이. 여러분 네. 아셨어요? 우리나라 물이 이렇게 도는 거요? 정말 정말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아니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뭐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 여행도 좋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뭐 해외 여행 또 해외 출장 요즘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면 가서 이제 영어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는 것이 무료고 효과가 있을까요? 왜 물어봐요? 다 아시면서. 답은 뭐예요? 영어 날다 윙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도 알찬 방송 영어 날다 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영어 날다 윙이. 자, 영원하다 윙잇. 오늘은 어떤 게스트분이 나오시나요? 네, 오늘은요. 영국에서 온 신사분이죠. 톰 나오십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지금. 조금 이따 나오시면. 조금 이따.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 케네스 선생님. 네. 저 어제 우리 회식했잖아요. 아, 네네네. 생각보다 저기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영수증인데 네. 영수증 좀 확인 좀 했어요. Can you check the receipt? 아, 네. I'll check the receipt. 얼마? 삼겹살 50인분. 맞네요. 맞네요. 많이 드셔가지고. 네, 우리 조연출이 제일 많이 먹었어요. 아. 자, 오늘 여기 우리 패턴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네. Can you check 뭐뭐라는 패턴이에요. 아. Can you check 하면요. 물론 우리가 체크, 체크 이렇게 하는 것도 체크지만 확인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할 때도 Can you check? 다음에 확인할 그 사물, 대상을 넣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영수증 들고 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영수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계산이요. 좀 영수증 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할 때도 Can you check? The receipt. 그렇죠. Receipt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P는 묵음이죠, silent요. 네, 스펠링 receipt, 영수증 말씀드릴게요. 네. R-E-C-E-I-P-T예요. 네, 그렇지만 receipt가 아니라 P는 묵음이기 때문에 receipt로 발음하죠. 네, 맞습니다. 케네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receipt. 해볼까요? Receipt. 저기요, 영수증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Can you check the receipt? 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도 대화가 준비되겠네요. I wired the money. Oh, thanks. Can you check your account? All right. I wired the money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wire, W-I-R-E가요. 그 쇠사슬로 만든 와이어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동사로 사용될 때는요. 돈을 송금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예전에는 요즘은 안 쓰지만 뭐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온라인 송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와이어가 이 온라인을 타고 다른 지점까지 간다 해가지고 와이어 자체가 동사로 온라인 송금을 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여기서도 I wire the money라고 하는 것은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저기요. 저기 돈 좀 송금해 주실래요? 엄마?
아,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학교 다닐 때. 라고 할 때는 Can you wire me some money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I wired the money에서 wired의 과거 ed 하고요 더하고 연음이 돼서 앞에 ed가 거의 안 들려요. I wired the money 이렇게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좀 되주세요. 어머니. 아, 저, 네, 교도하겠습니다. 어머니, 돈 송금해 주셨나요? I wired the money. 안 되는 거죠. Can you check your account? Account가 뭐예요? 여기서 account, A-C-C-O-U-N-T는요, bank account를 그냥 account라고 말을 한 거죠. 계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흠. 은행 계좌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아니, 송금이 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지 않으면요. 음흠. 그 저기 계좌 좀 체크 좀 해보세요. 우리도 체크라고 하네요. 네, 어 그러네요. 오. 계좌 좀 체크해보세요. 영어로? Can you check your account? 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응용 문장들 많네요. Sure. Can you check this? 좀 확인 좀 해주세요. 1 플러스 1은 귀염이 맞네요. 네, 맞죠. 뭐든지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거를 누구한테 확인해달라고 할 때 Can you check this? Can you check this?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뭐든지 뭐 mm-hmm. 원어민들과 만났을 때 이게 확실하지 않다. 제가 뭘 썼어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Can you check this? 그리고 계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이거 Can you check this? 다 되는 거죠. 네. 해볼까요?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Can you check this? 오케이. 그다음에요.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숙제를 했어요. 근데 틀린 게 있는 거예요.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한 것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할 때도 Can you check my mistakes? 라고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 그 어학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ESL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계시면은 보통 이렇게 숙제 같은 거 했을 때 실수들이 많잖아요. Mm-hmm. 선생님, 실수 좀 봐주세요. 좀 코렉션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Can you check my mistakes? 해볼까요? 시작! Can you check my mistakes? 오케이. 성기 선생님, 네. 내일 점심에 시간 되세요? 글쎄요. 일단은 케린 네. 선생님, 저는 되는데 네. 케린 선생님이 좀 스케줄 좀 확인해 주실래요? 아. Can you check your schedule, please? Sure, sure, sure. I'll check my schedule. 네, Can you check your schedule? 이라고 하면 저 스케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스케줄을? 네. 자, 여러분들 저희와 식사하고 싶으시죠? 네. 왜 조금 대답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희와 식사하고 싶으시죠? 네. 근데 저희가 저는 괜찮은데 케린 선생님 굉장히 바쁘세요. 네, 좀 바빠요. 그렇죠. 더 바쁘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Can you check your schedule? 이 되는 거죠. 네. 네. 아, 선생님. 저 뚝대했어요. 뭐요? 뚝대요? 숙제. 숙제. 땡땡님. 저 뚝대.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힘드시죠? 저 숙제했는데 숙제 좀 체크 좀 해주실래요? Can you check my homework? 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오늘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니, 제가 송금해드렸는데, 와이어 해드렸는데 아직도 송금이 안 됐다고요? 저기 계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어로 Can you check your account? 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청자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영수증 좀 확인해 보세요. 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Can you check the receipt? Number two, Can you check my homework? 오케이. 정답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는 선생님이 오늘도 음성 파일을 올려주실 거죠. I will record them and put it up on our homepage. 돌발 퀴즈. 계좌 체크 좀 해보세요. 송금 됐다니까요. Can you check your account? 자, 우리 런던 신사 톰 만나러 가볼까요? 네. 자, 윙잇 유즈 오늘은 여러분께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또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런던에서 휙 날아오신 분이죠. 탐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Hello.
popular. I know. Oh, really? 네, 인기 좋으세요. 네. 근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할 거 있어요. 하세요, 네. 영국에서 예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Politeness.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거 다시 하실래요? 그 영어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하셨어요? Can you check the receipt?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 그거 좀 예의가 안 바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는 Can you가 굉장히 polite하다고 배웠는데요. 그렇지만 네. 뭐 진짜 낯설 사람하고 얘기하면 네. Please라고 꼭 붙여야 돼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Can you please check the receipt? Can you check the receipt? Please. 아이고. 여러분 자. 꼭 붙이세요. 영수증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해보세요. 아, 본인이 직접. 아, 제가 할게요. 네. 네. Excuse me. Yes. Can you check the receipt, please? Did you say please? Yeah. Sure. Okay. 진짜 please 안 하면 안 해주는 사람 있어요. Yeah. 네. 그래서. 영국 사람 깐깐해요. 네. 그러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요. 차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니, 차 말고요. 운전하는 그런 차. 자동차. 네. 자동차. 네. 아, 지난번도 뭐 reversing 그런 얘기도 했지만 네. 오늘은 차가 고장 내면 어디 가야 돼요? 카센터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 제 엔진을 제 차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Can you check my car? Can you check my car? Please. 그렇죠. Please. Sorry. Oops. 딱 맞으셨네요. 네. Can you check my car? 그러면 please. 죄송합니다. Can you check my car, please? 말하면 네. 그 엔지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메카닉이라고 하죠. 메카닉이요? 네. 한국말에서도? 아 그냥 뭐 우리는 그 수리하시는 분. 그래, 아무튼 그 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Can you 뭐 보닛을 올려주시겠어요? 말하겠죠? 아 후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보넷이라고 안 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우리 보넷이라고 하죠. 보넷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Can you lift the bonnet, please? 아, lift 이거 들어올리다. 네, 그렇죠. Can you lift the bonnet, please? 근데 네. 일단 보넷이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보넷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그거군요. 보넷가 보넷이죠. 네. 이거 영국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다르게 얘기하죠? 네, 저희는 후드라고 해요. 네. 스펠링 어떻게 돼요? H-O-O-D. 아, 우리 후드티 할 때 후드요? 네, 그 그렇죠. 후드요. 제가 후드 들을 때 그런 후티 같은 거 그거만 생각해요. 아. 네. 그럼 일단 우리가 본네트 본닛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영어로 쓰고 있었네요, 우리가. 오.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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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저기요. 이 본넷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올려주시겠어요? Can you lift the bonnet, please? 아, 잘하셨어요. 근데 bonnet은 다른 뜻이 있다면서요? 모자 아니에요? 아 맞다 맞다. 옛날 영국에서도 bonnet은 뭐 옛날 모자 같은 거였어요. 네 이렇게 덮어 머리를 전체를 다 덮어씌우는 네. 천으로 앞에 이렇게 후리 장식 여기 있고 여기 그림이 있다고. 아 그림이 있어요? 네. bonnet이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켄서스님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그렸어요, 이거? 아하! 맞아요, 이거! 아, 이런 거죠? 네! 네, 이런 것도 보니시라고 해요. 이렇게 리본 딱 예쁘게. 네. 이 캔디가 썼던 거 아니에요? 안손이랑 같이. 예? 이름은 모르겠네. 그래요? 이게 보니시군요. 네, 이거 보니시예요. 그러면 후디랑 좀 비슷한 얘기죠? 왜냐면 차의 모자라고 생각하면 그쵸.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여기서 한번 비교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식 영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보닛이 후드라고 하고 영국 영어는 말 그대로 버닛이라고 하는데 미국 영어로 이거 본넷 좀 열어주세요는 어떻게 돼요? Can you lift the hood? 해볼까요? 시작! Please! 가죠! 네. 시작! Can you lift the hood, please? 영국 영어는요? Can you lift the bonnet, please? Can you lift the bonnet, please. 꼭 붙이세요. 네. 그런데 지금 제 차 트렁크에 네. 저기 뭐 지금 짐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탐 선생님 네. 짐이잖아요. 좀 가져가세요, 좀. 아, 네, 죄송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Can you open the boot? 부트는 신발 아니에요? 부츠요? 부트 열을 수 있어요? 아니야, 하지 마시고요. 부트는 영국에서
트렁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차 앞쪽은 영국식 영어, 뒤쪽은 미국식 영어를 네, 사용하고 맞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복잡해라. 복잡해. 가만있어 봐. 그러면 트렁크 우리 차 뒤에 짐 넣는 뒤에 공간을 네. 미국식 영어로 트렁크라 이거죠? 트렁크라고 하죠. 네. 영국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영국에서는 boot. B-O-O-T. 네. boot. 아니 그러면 네.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는 미국 영어는 뭐라고 해요? Can you open the trunk? 해볼까 please? Can you, oh, oh. please. 아, 예, 예, 맞으세요. 시작. Can you open the trunk, please? 그거를 영국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Can you open the boot, please? 해볼까요, 영국 영어? Can you open the boot, please? 네, 근데 트렁크는 영국 영어로 하면 그냥 코끼리의 코라고 생각하는 아~ 거예요. Can you open the trunk? 진짜 헷갈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코끼리 코를 이렇게 코 이상한데? 그래요, 네. 맞아요. 트렁크가 네. 사실은 코끼리의 코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쵸? 영어에. 네. Elephant's 네. nose가 아니죠. 네, 네. 트렁크죠. 네. 그러면 문화 얘기가 여기 들어옵니다. 어떤 얘기요? 영국에서 boot fair, car boot sale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Car boot sale. 그러면은 카 트렁크에 이렇게 물건을 놓고 파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오!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요. 네. 트렁크를 파는 거. 아니, 아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트렁크만 안 그래요? 트렁크만 잘라서 어떻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안 들려, 그렇게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한테만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카 boot sale은 네. 방금 케일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트렁크를 열어놓고 네. 거기 물건 놓고 파는 세일이에요. 네, 맞아요. 야, 미국에서도 비슷한 거 있죠? 예, 그라지 세일 있어요. 네, 그냥... 근데 차에 트렁크에 굳이 안 넣고 그냥 네. 집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네, 널어놓고 그쵸. 파는 거를 그라지 세일이라고 네. 하죠. 영국에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뭐 팔고 싶을 때 어느 밭, a field, 거기로 가서 차를 다 모으고 같이 한 곳에서 파는 거예요. 자기 차 안에서. 아, 약간 플리마켓 같은 개념이에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벼룩시장이요? 아~ 네, 저 특별히 사진 가져왔거든요. 어떤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맞지? 아, 네. 아, 오, 진짜 트렁크에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차가 작을수록 팔 게 별로 없겠군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일찍 가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한 아하. 아침 6시? 6시요? 네. 여기는 그 이른 시간부터 해요. 카드는 네. 안 받죠?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네. 아이고, 죽을 찢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런 거 안 돼요. 사인해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어요. 아이, 네. 죄송합니다. 뭐, 계량을 물어봤네요. 네. 자, 그런데 우리 네.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우리 자동차 다니는 그 차도 옆에 이제 인도라고 있잖아요. 네. 파키스탄 옆에 있는 인도 말고 인 인도가 또 이제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랑 좀 다르다고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영국에서는 네. pavement이라고 해요. pavement. 어? 네. 킬리샨. 네. pavement는 미국식 영어는 그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잖아요. 맞아요. paved된 도로.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미국에서 인도는 pedestrian walk, sidewalk, 아, 뭐 sidewalk, sidewalk. 네. 아 맞다 맞다 다 돼요. 들었다. 그래요. 근데 영국에서 도시 아니면 인도가 잘 없어요. 뭐 특히 시골에 가면 인도가 there is no pavement. 그럼 뭐 사람들은 어디서 걸어요? 길거리에서. 아, 차도에서? 아~ 네, 차도에서. 네. 그러니까 뭐 골목길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비슷해요. 네. 근데 한국에서 길 건너갈 때는요. 네. 어디 건너가요? 횡단보도요. 횡단보도. 그래서 그거 미국 영어에서 크로스워크라고 하죠? 예, 맞아요. 크로스워크. 아, 영국에서는요. pedestrian crossing이라고 해요. 아, 일단은 저기 pedestrian이란 명사 자체가 무슨 뜻이죠? 그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인도에서 걷는 사람들을 pedestrian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행인이 이제 pedestrian이라고 네. 하는데 행인이 건너는 곳. 그래서 횡단보도를 일단은 영국식 영어는 뭐라고 그러? Pedestrian crossing. 해볼까요? 시작! Pedestrian crossing. 그러면 미국식 영어로는 횡단보도가요? Crosswalk. Crosswalk. 아, 좀 네. 쉽네요. 네, cross. 네. 건너가는 거니까요, 네. 걸어서. 아니, 근데 영국에서 오셨죠? 네, 맞아요. 응?
고쳤어요. 아니 그 아이고 그런데 네. 그 The Beatles. The Beatles. The 네. Beatles.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right? Rap. 근데 Abbey Road 이렇게 보면은 많은 네. 그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zebra 그 얼룩말처럼 생겼다고 그 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아 그런 거 zeb. 네. 왜 웃었는지 보실 거예요. zebra crossing이라고 아~ 하죠. 영국에서 미국에서는 그 단어는 그 zebra라는 아 얼룩말이라는 단어가 예. 미국에서는 발음을 할 때요 zebra라고 해요. 네 맞아요. 어, 영국은 달라요? zebra. 제브라. 제브라. 오, 예. 동생의 남편을 네. 제브라고 하잖아요, 귀여워. 제브라.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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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자, 아이고 여러분. 네. 예, 예. 자, 예. 그 얼룩말이 미국식 발음 어떻게 된다고요? 제브라. 해볼까요? 그렇죠. 시작. 제브라. 영국식은요? 제브라. 제브라. 네.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런 횡단보도 있어요? 제브라 크로싱? 아니요, 그렇게 안 불러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신호등 항상 있어요? 거의 항상 있는 그쵸.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아. 없는 데도 있기는 네. 있죠. 하지만 주로 이제 횡단보도를 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라이트가 다 있죠. 아, 트래픽 라이트. 네. 영국에서 신호등 있는 아, 횡단보도도 있는데요. 좀 이름이 좀 특이해요. 제브라 크로싱처럼. 네. 한국말로 하니까 제브라 나오네. 고향 발음으로 하세요. 네. 네. 제브라 고향 아메리카나이즈드가 됐어요. I'm in Korean mode. 네. 제브라 크로싱에서 그거 제브라라는 말이잖아요. 동물을 네. 거기 신호등 있으면 퍼핀 크로싱도 있고 퍼핀이라는 동물 아시죠? 모르겠어요. 퍼핀 좀 새 이름이에요. 오케이. 퍼핀 네. 인터넷에서 치면 나와요. 퍼핀. 아 펠리컨도 있고 네. 투큰까지 있어요. 다 새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 이 하얀색 줄무늬가 색색깔로 있어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새들의 이름을 딴 거죠?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횡단보도를요. 영국에서는 일단은 신호등이 없을 때는 제브라. 발음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제브라 크로싱이라고 하고 아, 그 신호등이 있는 아, 그 횡단보도는 뭐라고요? Pedestrian crossing이라고 하는데 닉네임이? Pelican, Puffin, Toucan crossing 같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Abbey Road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네. 저 비틀즈 흉내 좀 내볼까요? 좀 해봐도 될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한 명 더 필요하는데? 아, 네, 그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오른쪽 다리 들까요? 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아, 왼쪽 다리 할까요? 네. 네.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에비 로드. 자, 여기 에비 로드인데 여러분, 비틀즈의 더 비틀즈의 네. 여기 지금 저기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브라. 뭐예요, 여기가? 어디죠? 제브라. 제브라. 네. 크로싱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제브라 크로싱. 좋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표현들 많이 해 봤는데 우리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본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본넷이라는 발음은 이제 일본식 발음이라서 하면 안 되고 본넷이 영국식 발음 뭐죠? 영국에서 bonnet. 그럼 해볼까요? 진짜 비슷해요. bonnet 좀 올려주세요, 영어로. Can you lift the bonnet, please? Please. 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미국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Can you lift the hood, please? 시작. Can you lift the hood, please? 자, 우리가 네. 트렁크로 한다는 거 있잖아요. 트렁크는 일단은 어느 나라 말이었었죠? 미국이죠. 네. 자, 그러면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는 영어로요. 미국말로요. 미국말로? 미국 영어에서는요. Can you open the trunk, please? 시작. Can you open the trunk, please? 런던에서는요. Can you open the boot, please? 시작. Can you open the boot, please? 트렁크를 열어놓고 하는 그 세일은 뭐라고 해요, 영국에서? 트렁크 아니죠. 부츠죠, 부츠. 네. Car boot sale.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Car boot sale. 자, 오늘도 정말 재밌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또 비교 체험을 시켜주신 우리 탐 선생님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시간 With Singing!
아니 저기 영수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수증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Can you check the receipt? Please. 네. 노래는 please 안 넣고 할게요. 그럼요. 네. 아니 제가 분명 송금해 드렸는데 저 계좌 좀 확인해 보세요. Can you check your account? 어 저기요 전화가 이게 안 되는데 이게 고장 났나? 뚜구뚜구뚜구뚜. 전화 좀 확인 좀 해보실래요? Can you check my phone? 이 되는 거죠. 뭐 셀폰도 괜찮고요. Mm-hmm. 근데 여기 나와 있는 Can you check my essay는 뭐예요? 아, essay. 아마 중고등학생 자녀분들을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다 essay 쓰는 거 아실 거예요. 논술이죠. 근데 영어로 쓰는 거, 영어로 작문하는 거를 에세이라고 하죠. 에세이라고 해서 정말 밤이 깊었네. 노래군요. 그게 무슨 그 시 산문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작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에세이라고 하죠. 선생님, 제가 쓴 작문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틀린 거 있나? Can you check my essay? 가 되는 거죠. 자, 들어가 볼까요? Check my homework!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 여러분께 일단 시청자 퀴즈 한번 더 드릴까요? Alright. 저기요,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영수증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can you check the receipt? Number two, can you check my homework? Sure.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죠. Alright, if you're gonna go to an outing, 네, 봄나들이 가실 거죠, 가족분들과 함께. Mm-hmm. 그러면 사진을 찍으셔서요, please post it up on our homepage.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네, 그럼 선물을 드리는데요. 제가 쓴 영어책을 두 권씩 다섯 분께 드립니다. 이거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그림책도 두 권씩 다섯 분께 해드립니다. 아, 재밌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노래 부르면서 맞춰볼까요? 네. Can you check my essay? 정통 런던 발음으로 비틀즈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아, 비틀즈요? 아무거나?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가사가 쉬워서 잘 나왔는데. 그건 우리도 알아요, 다음. 아, 그래요? We all live in a yellow submarine, a yellow submarine, a yellow submarine. 여기도 가사가 쉽네요. 아, 예스. Yesterday 불러요, yesterday.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